신행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우영녀입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글씨로서 정법의 길을 걸어온 분입니다. 불자 서예가 해정 류영희 선생님을 먼저 할머니로 만나보시죠. 제사가 끊이지 않는 종갓집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지방 쓰고 남은 먹물을 갖고 놀던 서예가 류영희 선생. 정화수를 떠놓고 불공들이던 어머니가 혼자 되자 그 곁을 천수경을 읽어드리며 지킨 효녀 딸이기도 했다. 한글 서단을 대표하는 서예가인 그녀의 불현과 경전 사랑 이야기, 청도 운문사 명성회주 큰스님의 인연담까지 삶도 글씨처럼 반듯하게 정법의 길을 걸어온 불자 서예가 해정 류영희 선생의 인생 80년, 서예 60년, 먹향 가득한 인연담이 지금 시작됩니다. 네, 한글 서예 명인이십니다. 해정 류영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한복에 아주 잘 어울리세요. 얼굴도 너무 고우시고. 네, 네. 너무 고우시네요. 실례가 안 된다면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은 80을 넘었습니다. 네? 80을 넘었습니다. 80 넘으셨대요. 와, 네. 너무 단아하세요. 네, 네. 맞습니다. 글씨를 쓰는 분이라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아주 자세도 반듯하고 아주 단아하시고 네. 지금껏 서예만 60년. 와, 오래하셨네요. 반백년 넘는 세월을 서예 가듯 글씨를 써오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지금 뭐 뭣도 모르고 그냥 좋아서 제가 종갓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먹물의 향기가 좋아서 절겨서 쓰다 보니까지 맞는 것 같습니다. 와, 아니요, 글씨를요, 네. 종이에다가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비에도 새기고 성악에도 하시고 특히나 훌륭한 사찰에 그 안고 있는 그 있잖아, 기련. 네. 현관을 많이 쓰셨대요. 현판을 많이 쓰셨대요. 그러셨어요? 절로 이루어진 인연이라고 그럴까. 어머니가 불자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제사 모시는 가운데서 어머니가 하시는 일을 보고 늘 이래 기도하시고 네. 또 늘 이래 제사에 정성을 드리는 걸 보고 네. 옆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머니 읽어드리려고 불경을 이렇게 읽어드리다 보니까 너무 좋은 구절이 많아서 그렇죠. 저는 또 습관이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메모장을 이렇게 많이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을 저도 이어가고 싶어가지고 맞습니다. 쓰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즐겨 쓰게 됐습니다. 예. 아유. 그 주련과 현판을 많이 쓰셨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뭐 생각나는 절 있으세요? 어느 절을 하셨는지. 칠곡에 있는 그 정암사라고 있는데 예. 거기 이제 그 스님은 또 한글로 선을 원하시라. 예. 큰 법당 이렇게 대웅전을 큰 법당. 그 스님과의 인연이 한 20년이 됐는데 정법을 하시는 스님이시라고 스님 그러길 저도 정법을 하는 서예화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되어 스님도 계속 글씨를 쓰시게 되고 그리고 또 그 하시는 일에 저희들도 동참을 하고 이래서 지금까지 잘 이어오고 스님도 지금 국전에 입상을 하신 그런 시기까지 아주 아리따운 인연이랄까요? 네, 그렇네요. 스님으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네. 참 아름다운 인연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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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한글로 좀 써야 돼요. 한문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특히 주련은 한문으로 주로 돼 있잖아요. 네. 보통.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좀 초서를 쓰거나 반초서를 쓰면 알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네. 그렇죠. 네. 한글로 써놓으면 네. 좋을 거라는 생각을 네. 많이 해봅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한문도 이제 기본으로 저는 뭐 선생님 복이 또 많더라고요. 네. 부모가 또 이래 저
부처님을 아시게 되는 그런 복처럼 네. 선생님 복이 초등학교 때부터 많았어요. 그래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아주 좋은 모습으로 글을 해주셨는데 그 제가 쓴 교환 수업으로 들어오시는 선생님의 칭찬을 받게 됐어요. 그때 제 꿈이 이루어진 게 지금까지 그런 거 교사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 선생님을 닮고 싶어가지고. 네. 예. 네. 그 서해와의 이제 귀한 시절 인연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서해를 하시게 됐는지. 어릴 적부터 먹물을 가지고 놀았다면서요. 예. 그리고 뭐 제사 끝에 먹물이 아까워서 버리지를 못하니까 못 얻어서 없어질 때까지 제가 이렇게 연습을 내. 종가집이라 그러셨고. 종가집이니까 1년에 제사가 10번 정도쯤 그렇죠.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 종가집에 자라는 것이 그 나의 이 길을 걷게 했나 보다. 예. 이런 되새김을 늘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예. 그리고 정말 종가집에 태어나셔서 먹을 가지고 생활하시다시피 했네요. 그죠? 예. 어린 시절부터. 예. 평범한 가정에서는 그렇죠. 먹을 쓸 일이 많이 없잖아요. 없었어요. 예. 네. 예. 원래 뭐든 잘한다. 잘한다 하면 더 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중학교 가서도 재능을 알아봐준 귀한 그 스승이 계셨다고요. 네네. 마침 중학교 갔더니 대구에 이제 부속 중학교에 다녔습니다. 네. 그때 선생님이 그 시간에 보통 잘 안 가시는데 제가 이렇게 관심이 있으니까 지방 쓰는 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서툰 글씨지만은 제가 이렇게 지방도 한번 연습을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아버지가 기특하게 부족하게 썼더라도 딸이 쓰는 걸 한번 붙여보자 싶어서 그때부터 계속 제가 지방을 쓰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선생님이 그렇게 글을 가르쳐 주셔가 인연이 됐다 하고 제가 사범학교를 원했거든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그래 가서 거기서 또 선생님을 찾으니까 안 계셔. 아, 그때는 서예 반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 반을 만들어서 계속 또 가르치러 가르치고 배우고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네. 계속 이을 수 있는 이래 학교의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아. 네. 그 아버님이 어린 따님이 이제 중학교 때 지방 쓰셨다 했잖아요. 네. 아, 너무 대견해 하셨을 것 같아요. 예뻐하시고. 네. 어떠셨어요? 네. 근데 제가 잘 못 써도 네. 야 우리 딸이 썼다. 아 지방을 썼다. 제가 그때 거를 뭐 하나 남겨뒀으면 몰랐을 텐데 그냥 그대로 칭찬에 굉장히 민감했는 것 같아. 맞아요. 네. 칭찬만 해주시면은 그걸 좋은 걸로 생각하고 계속 한문도 또 선생님 보기 한번 모셔야 되겠다 싶어가 네. 한문 선생님을 또 대구에서 한문 선생님을 또 모셨습니다. 네. 아주 좋은 단체의 선생님이 인간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그런 집단으로 글씨를 왜 쓰느냐 인간이 되기 위해서 선다 아, 이런 단체가 서도 단체가 있어갖고 네. 그 선생님한테 대학을 못 가는 대신에 그때는 교육제도가 그래 돼가지고 또 전부 다 어려울 때 그렇죠. 시절이 60년도 70년도 어려울 때라가지고 어려울 이때 진학은 못하더라도 글씨 한문이라도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한학과 그 선생님이 또 불자시고 그 또 천웅 스님하고 연관이 있으시고 아. 또 천웅 스님을 찾게 되고 네. 계속 인맥이 이어져가고 그렇네요.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님, 아. 부모님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제가 계속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네. 대단하시네요. 네. 학창 시절에도 네. 뭐 서예를 배우고 싶은 열망에 서예 반등 만드셨다고. 어머. 예. 예, 그래 우리 사범학교 있으면서 병설 중학교에 글을 쓰시는 선생님이 물색을 내가 그 선생님을 위해 고등학교에까지 모셔갖고 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도와주시겠습니까? 기꺼이 도와주셔가. 그때의 스승과 제자들의 그 분위기라 하는 거는 우리도 존경했고 선생님도 절대적으로 도와주셨고 거기에서 잊지 못할 선생님 예 그런 분이 계십니다. 네. 네. 뭐 그 열정에 이제 교사가 되고 나서도 북극시를 배우러 상경을 하셨다면서요? 와. 예. 그때 중학교 때 선생님이 일취월장으로 대구에서 아주
턱선턱선으로 무감산 이 계단을 밟아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선생님이 가시는 길을 이래 보니까 서울로 오셔서 보성 고등학교의 교탁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 이왕 교사가 됐으면은 꿈나무들의 아름다운 길을 끌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특기 교사가 돼야 되겠다. 아. 또 그리고 그 중에서 한문도 하지만 한글을 해서 정도로 우리나라 한글 대표적인 이 한글을 꼭 전하고 싶은 열망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방학 때 되면 올라오라 이렇게 해서 선생님 댁에서 가족하고 같이 더불어가 선생님의 어른 어머니가 계시는데도 그 노인들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기걸 하면서 선생님 또 뭐 문교부 책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옆에서 글씨를 쓰든 안 쓰든 선생님 일을 도와드리고 그런 식으로 학교 교육을 떠나서 있으면서 우리 선생님을 찾아뵙고 그분이 동강 조소 선생님인데 지금은 가셨지만은 충주의 석종사에 해국 스님이 계시는데 그 절을 완전히 화엄동산으로 돌기둥에다가 그를 대광광불 화엄경을 쓰시고 그 막제 때 제가 멀어도 막제 때 가신 지가 몇 년 안 됩니다. 아. 그래 다 동산에 끝까지 선생님 가시는 길까지 이래 보고 아 선생님의 그늘이 이렇게 덥덥다 하는 걸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네. 진짜네. 네네네. 글씨에 그 심취 한 나머지 아 슬픔도 채 느낄 겨를이 없었다던데 무슨 뜻이에요? 아 뭐 이렇게 제가 친정에서는 육남매의 맏이었고 아버지가 일찍 마흔 후반기에 돌아가셨어요. 육남매 맞이에 그냥 가시니까 편찬다가 가셨으니까 또 그때 할머니도 살아계셨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그 짐이 너무 무거우신 것 같아. 아, 그럼요. 옆에서 마음가짐이 남달라서야 안 되겠나 싶었는데 나를 계속 시켜주는데 마음을 붙잡게 해준 것이 부시였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변사에서 그를 제일 국전에 대한민국 국전 15회 딱 하면은 이 생기고 얼마 안 된 아주 65년도였거든요. 거기서 청춘예찬 전문을 한 쓰는데 8시간씩 걸려요. 줄줄이 1200자가 되니까 그를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변소에 좀 허드레한 집이고 옛날 어려웠으니까 거기서 다스가 마침 냈더니 거기서 국전이 됐습니다. 아. 지방 대표로 처음 한글로 돼서 이 어머니의 기도가 내한테 와닿았구나. 또 선생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무슨 일이라도 이겨나가자 하는 그런 아버지의 슬픔을 이기는데 다지는 걸로 붓대를 더 열심히 잡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 빈소에서도 슬픔을 참으며 글씨를 쓰셨군요. 그런데 한 줄 이렇게 쓰다 보면 글줄이 아주 길고 화선지 높이가 220이고 가로가 70이거든요. 220줄까지 이렇게 한 줄을 쓰려면 목이 마르지 않게 계속 넘겨가며 쓰는데 그때 이래 글줄이 이렇게 맞으면 나도 모르게 아유 가슴보살 이렇게 또 한 줄이 맞으면 그게 13줄까지 쓸 때까지 8시간 걸릴 동안에 합장이 자꾸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좋은 일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나 나는 하면 다 이렇게 부처님 도와주시는가 보다 감사한 마음으로 맞습니다. 그래 늘 이래 합장으로 이렇게 쓰면서 글 속에서 마지막 한글 줄을 맞추면서 몸에 익혀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부처님. 맞아요. 부처님 앞이네요. 네. 앞이에요. 네. 그 명필로 소문이 나서 오죽하면 유영인 선생님의 별명이 북글씨였대요.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 이제 교직에 있을 때 저는 너무 교직이 천직 중에 막 아주 제한테는 참 즐겁더라고요. 근데 어느 학년을 맡으나 이거 내가 가진 재능은 꼭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1학년을 맡으나
4학년을 맡으나 뭐 6학년을 맡으나 이거는 꼭 전해주고 싶은 과목으로 아침에 시간을 따로 내가 글씨를 가리켰는데 제가 가리키는 동안에 옆반에서 모두 보니까 시샘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지는 못하고 예. 와도 들어와 소리도 못하고 할 때는 지나가면 보기만 보면 부끄러씩 하고 이름을 불러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교직의 뭐 하나의 그제 명이랄까 별명이랄까 예 그래서 교직의 그 아름다운 꿈나무들의 길을 좀 여는데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우 세상에. 북글씨에 대한 애정이 네. 남다르셨네요. 네. 예. 네. 그래 감사한 선생님, 부모님, 그래서 어머님의 기도, 예, 그거로서 열심히 계속 내 메모해가면서, 예. 그다음 이제 국전 이름이 되고 난 후부터는 아 새로운 각오를 해야 되겠다. 네. 그냥 해서는 안 되겠고 그 불모지였거든요. 예. 다 한문도 쓰시고 이러는데 그 한문으로서는 내가 잘 못 배길 것 같아. 예. 한학도 어렵고 예. 한글을 하니까 이제 국문학을 좀 해가면서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 글인데 예. 이것만은 주장을 하고 싶다. 아, 너무 좋은 예. 말씀이십니다. 그랬더니 마침 이렇게 제가 알기로 이 한글이 어디에서 출발이 됐는가 하면은 안동에 광흥사에서 예. 한글 우리는 순민정음 뭐 거기 해례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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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발견이 된 게라요. 예. 그러니까 저는 너무 뭐 이거 뭐 반가운 거 내가 하는 일에 이게 절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지. 예. 다른 것 아니고. 예. 그래서 작품을 쓰다 보니까 늘 그런 글만 찾게 되는 거고 또 때로는 저 석승우 스님의 시 있잖아 시조 예. 그런 거 있으면은. 글감을 써갖고 왜 썼느냐 내가 좋아하는 분한테 선물로 드릴 때 작은 글귀라도 하나 작은 액자라도 하나 만들어가 선물 드리는 걸로 해야지 은사님들한테 드려야지 오로지 은혜에 보답하는 걸로 답하기 위해서 쓰다 보니까 좀 많이 능해졌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불현이 깊어진 것도요, 다름 아니요. 또 아버지, 49제를 모시면서부터라고요. 네네.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보문사에, 대구에 있는 보문사에 제를 올렸는데, 마침 초우스님이라고. 예, 해인사에 계셨죠. 예, 초우스님이 집제를 해주셨는데, 너무 인자하게, 이제 제 입장에서 눈물 범벅이 되었으니까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바꾸라.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마치고 제가 육바라밀 액자를 하나 해가 스님한테 선물을 드렸습니다. 진짜 내가 이 좋은 일에 글씨 써서 스님한테 드리려고 했나 싶을 정도로 했더니 스님이 그걸 자랑을 너무 많이 해가 절로 그 옆에 서봉사도 있고 또 예, 예. 연이 닿는 절이 있으시나 봐요. 예, 예. 절로 이래 소문을 내주시고 여기에서 불교 회관을 서울서 짓는데 반야신경을 좀 써달라 하시는데 마침 오셨을 때 그 반야신경 말고 나를 다스리는 법 글이 있었어요. 예 있습니다. 예. 반야신경은 어렵고 불사에 이걸 좀 해달라 해서 그걸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그 글이 인기가 이제 전국적으로 88년도인데 그것이 인쇄가 대구에 안 될 때 그 글을 서울에서 출발해가 대구 부산으로 인쇄를 마해가 전부 보시 글로 다 이렇게 시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내가 직접 안 썼는데 썼는 글로 보일 정도로 성도절날이고 또 불교회관 세우는 그걸로도 쓰고 그때 이제 또 신청이 하나 돌아가지고 또 월주 스님이 또 하나 가져가시고 또 동국대학 총장님이 그때 한 분 가져가시고 그런 이제 앵콜을 받았을 때 야, 나 이 근흥으로서 이래 남을 도울 수 있고 스님한테도 이렇게 선물할 수 있구나. 그 환희심에서 어려움이 와도 계속 예 그냥 불경만 또 책을 보고 이렇게 하면은 또 좋고 문화생을 또 다스리고 연구실을 가졌으니까
오는 분이 다 불자라. 예, 그래 가르치고 배우고 이렇게 교학이 상장이 돼가 같이 자라니까 슬픔도 즐거움으로 생각해. 당연하죠. 네. 그야말로 부처님과 함께네. 아, 진짜네요. 절로절로. 네, 절로절로. 네. 절로절로. 청도의 그 운운사 있잖아요. 운운사. 네, 운운사. 네. 회주 스님이시죠? 명성의 큰 스님과 인연이 깊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인연이 있어요? 제가 스님을 찾았는 것 아래 스님이 글씨에 관심이 많으시고. 글 많이 쓰세요. 예, 한글을 일종 스님한테 배우셨나 봐요. 네, 한글 많이 쓰시죠. 예, 한글을 많이 쓰셨는데, 네. 이래, 저, 대구 어디 앞저 호텔을 지나가시다가 그 근처에서 호돌이 유치원 간판 나무에 이래 서드렸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래 딱 보시고 글씨가 마음에 들었는데, 스님은 궁체를 쓰셨고, 예. 저는 이제 판본체를 쓰고 아. 글씨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근데 스님이 안 쓰시는 체를 딱 보니까 그게 이색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그 호돌이 유치원에 들어가가 보니까 또 딴 글이 또 있거든. 나를 다스리는 법이 있었어. 네. 이분이 누구냐 주소 전화 알려달라 해가 스님이 물어서 찾아가 저희 집을 오셨습니다. 당신이 보니까 이런 글씨를 쓰고 있는데 나는 글씨 좋아하는 사람이고 저는 명성 스님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궁체를 쓰니까 나는 이게 너무 부럽다. 그래서 인연이 돼갖고 그 다음에 절에 뭐 이렇게 글씨로서 뭐 집자하고 네. 뭐 현판을 직접 안 쓰시고 집자해서 쓰시는 그런 서예에 관한 일만 있으면 저를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너무 저희들도 한번 찾아뵙고 같이 또 우리 집에도 불자고 하니까 같이 갔었더니 스님이 늘 이제 은행나무가 지고 약간 이렇게 낙엽이 될 때 되면 부부를 해마다 불러주시는 거잖아요. 저는 저런 한 일이 너무 적은데 스님이 너무 큰 힘을 너무 큰 자비를 주셔가지고 또 감동을 해서 거기에 지도하러 좀 나오라 하는데 제가 갈 수는 없을 형편이라서 제자를 보내가 지금 성가대학에 한글을 네.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스님, 네. 우리가 흔히 마음을 쓴다라는 그 표현을 그러죠. 마음을 네, 쓴다 쓰잖아요. 네. 특히나 글씨는 머리로 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쓰는 자극일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부슬고 들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제가 두 분 선생님의 견해가 맨 같이 이래 나오는데 화문을 배운 선생님은 정심이면 정필이라 마음이 발라야 붓이 바르다. 네. 이렇게 사람 그렇게 하면은 사람 공부도 되고 그런 정신적인 걸 가르쳐 주시고 또 서울 선생님은 종강 선생님은 살아있는 나를 죽이고. 살아있는 나를 죽이고 죽어있는 붓을 살려라. 나는 살아있지만은 붓은 죽어있으니까 네. 죽어있는 붓을 살리니까 굉장히 철학적이고 그걸 해석하는데 계속 화두로 제가 계속 예. 어디 돌이 크냐 돌이 자라지는 않지만은 내 마음이 자라야 돌이 나중에 커 보일 거 아니냐 저 그런 좋은 말씀으로 또 테크닉으로 서울 선생님을 가르쳐 주신 거 아니고 철학 박사이셨고 뭐 그러시니까 그럼 툭툭한 말씀으로 화두를 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을 배웠습니다. 스님, 스님. 예. 우리 부처님은 이게 다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살아있다고 우리 부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소중하게 여기라고 감사하게 여기라는데 벌써 작가님은 붓이 살아있는 걸 느끼시잖아요. 붓이 살아있다고 한다는 거는 어마 큰 그죠? 큰 사람이시네요. 네. 모르고 두고 이래 자꾸 생각을 하게 되더니 예. 예. 그냥 옛날식 방법이 그런 식으로 화두를 주셨나 이렇게 네. 좀 의문 속에서 이렇게 풀어가려고 네. 좀 노력했습니다. 네. 예. 우리가 이제 불교의 수행을 할 때 수행자들이 네.
아상을 버리라 이렇게 예. 하심한다는 의미가 예. 이제 아상, 아상은 뭘 말하냐면 몸과 마음을 나로 여기는 마음을 네, 아상이라고 합니다. 네. 내 마음을 나로 여기니까 화가 나면 화가 났다고 생각하고 슬픔은 슬펐다고 생각하고 근데 마음은 사실은 슬픔도 기쁨도 괴로움도 즐거움도 계속 변하는데 네, 네. 주인인 나는 똑같잖아요. 다 내 네. 마음이죠. 네. 그 마음의 주인인 나를 일깨워라. 이게 이제 수행의 핵심입니다. 아, 네. 그 몸과 마음의 주인인 나를 찾는 거를 우리가 이제 진여 자성 변하지 않는 나 그래서 네. 해탈 열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러한 그 수행의 방식을 붓에다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 마음과 내 몸의 그런 흔들리는 마음이 아닌 예, 붓을 통해서 우리의 그 자성을 일깨워라라고 네.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스님. 살아오면서 아버지 빈수에서 그랬던 것처럼 글씨 쓰는 걸로 마음을 많이 다스리셨겠어요. 절로 다른 방법이 없죠. 네. 글씨 쓰면서 또 부처님 어머니의 그 모습에 또 강한 열정으로 육남매를 키워주셨는데 저도 호주 역할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직장에 또 있고 하니까 어쩌든지 그 쓰는 그 즐거움 또 쓰기 위해서 법구경이나 좋은 말씀을 네. 쓰다가 보니까 불교에 담긴 글을 자꾸 쓰게 되고 또 도울 수 있는 길이 저도 모르게 스님들과의 인연으로 또 거의 전해졌고 네, 그 속에서 즐겨웠습니다. 네. 이게 경전을 글귀로 작품으로 많이 남기셨잖아요. 그런데 네. 운명적으로 가슴에 확 와닿는 글귀가 있으시다고요. 즐겨 쓰는 그거는 여러 뭐 짧은 걸로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데 기도가 글 있을 때 제가 어떤 게 기도가 중간에 살아오면서 한번 의료사고를 입었어요. 장이 안 좋아갖고 어려움을 수술을 했는데도 또 안 일어대고 그럴 때 어떻게 일어섰는가 하면 관세음보살 보문품으로 맞아. 그것을 읽고 또 읽으니까 어려운 상태에서 그걸 또 읽고 하니까 전부 다가 희망적이라 절망에서 희망을 주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 가지고 예. 그 구절을 예, 기도로 늘 어려우나 뭐 좋으나 그걸 이래 즐겨서 그래 워낙 내용이 또 길고 좋으니까 네. 예. 예, 그거는 작품이라 하다보다 내 마음 속에 보물 단지로 이렇게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네요. 네, 예, 예, 이렇게. 잘 쓰셨네. 너무 잘 쓰셨네요. 이게 네네. 두루마리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긴 걸 다 이렇게 필 수는 없고 요즘 이렇게 해서 기도를 여러 가지 해서 보관도 할 수 있고 또 펴볼 수 있고 작품화 불경을 또 이렇게 예술화 시킬 수 있는 과정 중에 이런 작업을 또 할 수 있다 싶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작품이 네. 아주 너무 훌륭해요. 네. 벌써 이제 스님들은 한문을 쓰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글은 멋지지만 다 읽을 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난 모르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한글 딱 써놓으시니까 너무 좋아.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와서 마음에 닿고 네. 마음에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정말 좋으세요. 교사로서, 서예가로서, 집에서는 아내, 엄마로서, 얘기 들으니까는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사셨어요. 아유. 삶과 예술을 병용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부모님께서 내조를 많이 해주셨나요? 아, 네. 그래 저도 혼자 힘으로 잘 이루어지는 게 없으니까 마침 같이 일해 생활하면서 저보다도 이제 공직에 있을 때는 시간이 바빠서 못했지만은 퇴직을 하는 거와 동시에 영남불교 대학을 예. 한 5년 같이 다니고 남편이 하는 대로 예. 제가 마음길도 열리고 예. 같이 했더니 거기서 또 자문도 제가 같이 모르면은 옆에서 이렇게 주고받고 옆에도 지적도 받아가면서 그렇게 또 어른들이 계시는 뭐 입장은 뭐 맞이는 아니었지만은 뭐 또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편하게 오시게 돼가 한 40년 동안 늦게까지 96까지
장수하셔가지고 다 이래 하시고 예, 그 뒤로부터는 이제 시간 내어가지고 제가 하는 일에 요즘 근래는 많은 힘이 되고 불교의 그 정신을 또 이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은 지금 정신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참 좋다. 네네. 너무 훌륭하시네요. 맞아요. 거사님. 감사합니다. 그 거사님 남편의 내조덕에 대구지역을 대표하는 여성 1호 서예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대요. 그리고 2003년에 대구 서예가협회 역사상 첫 여성 이사장님 되시고 와. 또 대구 서단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아유 세상에. 네. 그래 뭐 이렇게 단체라고 그러면 서예하는 예술인들은 모두 어렵고 가난한 분들이 그렇죠.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모두 문학 정신적인 면에 그하기 네. 때문에 그래 하다가 어느 정도 뭐 캐리어가 돼야 되고 모든 게 이제 리더가 돼야 되는 사람을 찾는데 우리 여성 초대 작가 회락하는 단체가 하나 생기면서 우리 이런 시기에 남자만 할 필요가 있나 우리 한번 앞세워 보자 하면 뭐 단체가 조직이 돼가 저를 이렇게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진퇴양단이 돼서 그냥 좀 무거운 마음이지만은 허락하고 그 옆에 도와주시는 분을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 마침 뭐 옆에서 집에서도 도와주시는데 이때까지 글을 그렇게 좋아하고 마음에 하는데 단체 형편이 너무 어려워. 돈이 3천만 원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겠다 싶어서 같이 머리를 좀 써가지고 사단법인으로 한 300명 되는 사단법인으로 이제 인가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열심히 그래 보시금으로 쉽게 말하면 보시금이고 회의에 돈이 없으니까 한 20년 전에 집에서 한 500만 원 해보라 하시더라고. 그때 와. 뭐 보통 뭐 얼마 안 되는데 큰 힘을 하긴 저도 놀랐는데 네. 막 이럴 때는 뭐 모른 듯이 참는 것이 좋겠다 하고 그대로 했더니 반응이 옆에 회원들이 여회원들이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막 협찬금을 막 내시는 거예요. 네. 그 남자분들 좀 내시고 그래서 행사를 뭐 이렇게 실기대회 행사를 또 치라가 한 4년을 하고 한 1억을 모았습니다. 아, 와. 그래서 많이 그리고 쓸모가 또 뭐 있든 없든 있으면 좋은 일 하겠다 싶어서 예 그렇게 한번 그런 일도 해봤습니다. 예. 와 대단하시죠. 대단하세요. 네 맞아요. 류영희 선생님은 삶 속에서요 인연 가피가 늘 함께하지 않았나 싶으세요. 정말 네. 이게 부처님의 가피예요. 그럼요. 네. 네. 어떠세요? 네, 그렇게 느낍니다. 이제 혼자 힘이 아니고 이 불교 정신이 자리 이탄데 내 아닌 남이 나를 도와줬을 그렇죠. 때 내가 왜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막 이런 생각, 그런 생각 때문에 옆에 있는 글씨를 쓰니까 호인하면 호소하면 맞아. 호인이라. 글씨를 쓰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네. 또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는 도와줄 일이 많았는데 컴퓨터가 나오고는 조금 달라졌죠. 뭐 부탁할 것이 네. 책 제목이라도 뭐라도 그 이제 남 때문에 저는 자랐습니다. 네. 남의 일을 돕기 위해서 또 성격상 거절하는 거를 어려워해갖고 네.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아유, 네. 고마운 인연을 사회에 회양하기 위해서 스스로 개발한 그 지체인 수성해정체 글꼴을 무료로 보시하고자 마음을 내셨대요. 어머 너무 좋다. 전 그 처음 들어봤어요. 수성해정체 네. 어떤 글씨체예요? 네, 제가 이 글씨 쓸 때 또 고마운 게 네. 이 한글의 제일 모델 무엇부터 써야 되느냐 할 때 가장 원본이 되는 것이 오린청강지고 예, 예. 부처님 일대기 예 맞습니다. 예, 오린석보 예. 석보상절 예. 전부 불가의 글이에요. 예. 한글을 창조하고 그런 거 먼저 예. 쓰는데 썼죠. 전부 진짜요? 궁체만 쓰는데 궁체의 모델은 그 체가 뭐 낙성비룡하는 이 고전 소설이나 고전인데 이 판본체는 제가 보니까 오린청강 그렇게 전부 다 부처님이
앞을 끌어주는 책을 제가 많이 전해야 되겠고 많이 써야 되겠다 싶어서 그걸 원리로 해서 회원들한테 이렇게 좀 전했거든요. 예.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저 수성구에서 예. 대구의 수성구가 예. 서울 남 강남 정도 좀 되거든요. 예. 아, 이 우리 수성구에서 글꼴을 개발해야 되겠다. 아무런 글씨로가 하지 말고 반듯한 글씨 모델이 되는 글씨를 하나 잡아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헤매던 차에 수성구에 제 작품이 제일 많이 있었어요. 수성구청 안에도 있고 수성구청 명이나 또 주위에 그 구상 선생님의 고모역 하는 뭐 그런 거나 뭐 박물관이나 그쪽 쪽에 예술적인 작품들 타이틀을 제가 많이 썼어. 예. 그래 구청장님이 작가를 누구로 택하느냐 이럴 때 뭐 청장님이 저를 택했는 것 같아요. 아, 혜정 선생님 가자. 예. 그래서 수성가는 수성지구의 이름하고 수성구에 수성구의 수성입니다. 아. 그리고 또 이름을 수성제 갈라카에 제가 없고 그렇죠. 혜정 갈라카에 또 자기들 말고 내 혼자 걷고 그래가 뭐 형용을 더 해주는 수성 혜정체 한 번만 이렇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게 이런 글씨체. 어머 예. 우리 손자들한테 손녀들한테 예. 보내주고 싶어요 저거요. 그건 어디서 사는 거죠? 예 이렇게 아직 드러냈는데 판매는 이건 아직은 안 하고 이렇게 책으로 이 글 요 책만 있으면은. 컴퓨터에 여기 다 들어가 있는 자라가 네. 제가 이걸 마음을 어떻게 썼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료로 내가 죽고 이 이름이 남기는 것보다 해서 살아있을 때 좋은 일을 하자 싶어서 그래서 이 컴퓨터에 수성해정체 하면은 이제 찾아낼 수 있거든요. 네. 그래 그래서 무엇을 하는가 싶어서 제가 수성구에 물었더니 실용적인 사무용도 쓰고 감사장도 쓰고 상장도 쓰고 일용으로서는 뭐 SNS에도 하고 네. 콘텐츠로 뭐 여러 가지로 이래 해가지고 이 채로 지난번에 맥도날드에서 뭐 대파 네. 진도 대파 네. 뭐 이런 거 선전하는 거 더 글로리 네. 뭐 이런 쪽으로 막 이리 화가 외국으로 이래 제로 안 가는데 글씨가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 수성구에서 예. 했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진로가 좋아야 되겠고 한글로 지금 현재는 이제 이렇게 해서 저도 또 누가 이제 책 제목 누가 물으면은 이걸 얘기해주면은 제가 조금 편해졌습니다. 예. 대신에 이제 컴퓨터화 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컴퓨터 내에서 우리가 그 인쇄를 할 때 글꼴을 이제 갖춰다 쓰면 사용료를 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걸 무료로 쓰실 수 있도록 다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훌륭하시네요. 네. 아, 진짜 이거 부처님의 가피네요. 예. 저 다른 보다가 제가 뭐 내가 나서 가지고 이것을 했으면은 뭐 또 그랬는데 지나가는 일에서 다른 분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저 혼자 생각이 아니고 부처님의 가피 아이원은 맞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서 그래 나이가 좀 들어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부처님 가피 사랑하고 싶어서. 네. 예. 회장 선생님이 아주 계신 자비심이 네, 계시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원래 이제 작품 사용료라 그래서 다 내야 되거든요. 무료로 보급하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옆에서 더 가피가 오시다. 그럼요. 네. 그래서 옆에서 그게 가장 마음 흔들리게 왜 그 무료하냐고 절차 밟아가 어쩌라고 그게 자꾸 마음 흔들리 저는 뭐 모르고 있는 마음 그대로 다 이래 남편과 뭐 의논을 해서 뭐 그렇게 너무 훌륭하시네요. 네, 이걸 아우 새새생생 남을 일이래요. 네. 근데 가장 큰 가피죠, 그게요? 네, 제가 했는 중에. 네, 스님. 할 수 있는. 아, 우리 유영희 선생님과 만남 어떠셨어요? 이제 그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네. 오늘 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네. 많이 게을리지 않았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네. 그런 정진바람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글을 쓰시고 또 그걸 이용해서
주위에 행복을 주시고 나누시고 그런 자비심을 실천하시는 그 네. 모습이 아 나도 좀 저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혹시 난 개 아니에요 나 게으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경전에 말미에 보면 유통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유통분은 이제 그 경전을 널리 널리 알려드라 이런 아. 내용이거든요. 그 경전의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 그 수지 독성 서사 위탄인설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공덕이 무량하다는 내용인데 그 중에 이제 서사가 바로 사경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서예 인연과 재능으로 부처님의 경전을 사경하시고 그리고 보시하시고 와. 또 공덕을 지어오신 혜정 유영희 선생님 이 시대의 참다운 대승 보살의 모습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하시고 네. 가족 모두 행복하시고 네. 또 부처님 가피로 바라시는 소원 다 성취하시기를 바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심을 담은 경전 글귀로 더 큰 감동을 선사하신 그 혜정 류영희 선생님. 네. 선생님이 만든 수종 혜정체가 소중한 인연 가피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아주 건강하시고 늘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소중한 BTN 인연 불사인 부따회의 후원으로 동참해 주신 불자님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술래님, 네. 배영희님, 네. 서유진님, 이연진님, 이윤숙님, 하선영님. 오늘 네. 버퍼지 공덕을 쌓은 주인공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네. 함께 하길 바라며 건강과 함께 뜻한 바 모두 성취하시길 다시 한번 네. 축원드립니다. 깨끗하고 맑은 마음으로 부처님의 원음을 옮겨 쓰는 사경만큼 귀한 공덕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번 시간을 내어 정성을 다해서요 한자 한자 써보시면 어떨까요? 가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